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A권역 경기입니다. 계속해서 삼성과 SK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2세 이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제 김지호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잘 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삼성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권호, 김현서, 김현준, 오준영, 김강원, 김준현, 정은촌, 진승현, 해트리즈, 박정우, 홍준원, 김앤드류준, 양희상, 최서우, 박예찬, 김한율, 박건우, 서지훈, 박성현, 이동주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SK입니다. 이기성, 김재원, 진민재, 공긍엽, 이호민, 김태인, 장주와 서희룸, 정로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아, 네. 잘 읽으시네요. 네. 네. 삼성은 명단이 워낙 많다 보니까 꽉 차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전 경기도 그렇고 12세 이하 경기인데 SK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삼성이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네. 방금 전에 SK가 드디어 삼성의 승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역시 정로빈 선수가 신장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자, 권호 선수와 정로빈 선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곧 양 팀의 경기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정로빈과 권호가 티브프를 준비했고 공격권은 SK가 먼저 가져갑니다. 자, 김민재가 좀 돌려주고 있는데요. 네. 자, 경기 초반 이렇게 지켜보니까 SK 동선 움직임이 좋네요. 이호민이 올려놓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자, 지금 저돌적인 돌파가 아주 좋았고요. 네, 지금도 정로빈 선수가 외곽까지 나와서 스크린을 걸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빅맨들이 활용하는 바깥쪽에서 스크린 플레이 그리고 투맨 게임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어린 선수들도 그런 전술들을 많이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투 2구. 자, 2구는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SK에서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권호 선수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김현주 선수가 스크린 세워줬고요. 권호가 직접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권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SK. 김민재가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지금 패스도 좋고요. 앞쪽에 공간 비어있어요. 리바운드 정로빈. 자, 역시 정로빈이 높이를 활용해서 리바운드를 따내줬습니다. 네. 자, 지금 삼성이 이 권호 선수, 김한율 선수를 앞세워서 김현준 선수도 있고요. 최서우 선수도 있고 김준 선수, 모든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 팀이거든요. 지금 SK 초반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팀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를 네. 사실 SK는 오늘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미지의 팀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경기를 문경에서 보고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초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삼성도 만만치 않은 팀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보다 어떤 선수가 더 추가가 됐고 정로빈 선수의 기량은 얼마나 올라왔는지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의 기량도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디아 스피드무브 이후에 정로빈이 막아섭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지금 파울을 얻어냈죠? 파울을 얻어냈습니다만 SK 선수들은 약간은 의아한 표정이에요. 그렇죠. 김현준 선수의 지금 개인기도 좋고요. 네. 자, 김현준 선수의 자유투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현준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현준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김현준의 자유투 2구는 들어갔습니다. 자, 삼성의 어떤 플레이를 지켜보면 권호 선수를 픽도로 요즘 아이솔 플레이를 많이 펼치는 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권호 선수가 안 통할 때는 주변 선수를 좀 활용해줘야 되거든요. 자, 또다시 파울 얻어냈죠. 네, 김민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사실 이전 DBY 경기에서 모두 1점차 승리였거든요. 그렇죠. 2차전 DBY 경기에서는 22대 21 승리,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27대 26으로 승리를 거뒀던 삼성이었는데 이 경기가 사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접전 상황에서 끝까지 네, 끝까지 이렇게 활약을 해주면서 승리를 따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권우 선수가 어김없이 좀 가지고 나오고 있죠. 돌파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요. 권우 페인트조화 네, 이후에 뱅크샷 들어갑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선수들이 트래블링이 아니냐 좀
항의를 했었는데 네 트래블링 불리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호민 미드레인 점퍼 길었습니다. 자 속공 넘어가죠.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기동력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로민이 끊어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주워내고 있습니다. 김현준 최소우 우중간 권호 권호죠. 김한율 돌파하는데요. 밀리지 않습니다. 네. 아 지금은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권호가 페인트 동작이 굉장히 좋았고 정로빈은 완벽하게 속여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볼핸들러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요. 네. 돌파도 굉장히 좋고 패스를 잘 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탑에서 좌중간 김지현 안쪽 투입 정로빈 막아냈어요. 정로빈 다 치열합니다. 김민재 다시 한번 김민재 올려놓는 과정 파워를 얻어냅니다. 자 자유투를 계속해서 얻어내고 있는데 굉장히 득점이 많이 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막히긴 했습니다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정로빈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하지만 삼성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1구 성공시켰네요. 김민재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갔고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정로빈이 따냈어요. 정로빈 직접 올라갑니다. 득점! 자 이렇게 3점 플레이를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6대3으로 앞서가는 SK입니다. 자, 권호 권호가 막혔어요. 막혔어요. 김민재 볼다툼 김준이 앞쪽으로 권호에게 권호 한번 멈춰놓고 블락샷! 자 지금 권호 선수가 뭔가 네 지금 뭐라고 말이 네. 말을 했어요. 네,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DB와의 경기에서는 권우와 박준성의 대결이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이 경기 권우와 정로빈의 대결입니다. 자, 김태인이 쉽게 레이업 득점 성공합니다. 자, 패스가 굉장히 앞쪽으로 잘 찔러주는 패스였어요. 네. 자, 지금은 김준 선수가 벤치를 체크하겠죠? 지금 반대쪽 벤치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정로빈이 잘 막아냈습니다. 자 뭐라고 말을 했는데요. 나오지 않았네요. 네. 자 지금 이호민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김태인이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가는 속도와 패스의 속도가 좀 맞지 않았는데 패스가 좀 늦었거든요. 네. 하지만 침착하게 잡아서 잘 처리했습니다. 네. 20번 장주하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네 지금 네 화면에 잡히고 있죠. 그렇죠. 상무의 장창공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무의 지금 감독님으로 계시는 장창공 감독인데요 SK의 20번 장주하 선수가 장창공 감독의 아들로 알려져 있죠. 네. 자 오늘 또 장주하 선수가 나왔을 때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잡혔죠. 네. 네 벤치에 앉아있는 장주하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이쪽에서 봐도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장창공 감독. 상무 감독님은 감독이지만은 아들이 나왔을 때는 네. 아버지거든요. 그렇죠. 자, 아들이 플레이를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골밑으로 블락샷 정로빈. 정로빈. 벌써 몇 개째 블락인가요? 네, 역시 정로빈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김민재 선수가 또 패스를 잘 빼줬죠. 김민재. 자 지금 지시도 하고 있고요. 김민재 네. 아주 노련하게 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재 참 어린 선수들한테 노련한 플레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저는 저 스타킹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로민 직접 두 명 사이에서 볼 잡아낸 이후에 백샷 자, 들어가지 않았고 높이 이용해서 립턴과 자 정로민 선수가 지금 초반 활약이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10대3으로 앞서가고 있는 SK. 자, SK의 선수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권호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권호 뒤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최서우 탑에서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네, 지금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파울을 얻어내는 데 귀재죠. 네. 그리고 엔드원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최서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로빈의 블락샷 장면. 자,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네, 공격 리바운드까지 잡아낸 이후에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한 손으로 또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최서우의 자유투인데요.
사실 최서우 선수는 직전 경기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그렇죠. 제가 최서우 선수를 데려오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네. 한국말이 아직은 서툴다고 합니다. 자 인터뷰하면서도 뭔가 알아듣긴 하는데 네. 말이 조금 끝맺음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그런 정보가 없었네요. 네, 하지만 또 어린 나이에 한국어와 또 영어까지 잘할 거거든요. 그렇죠. 부럽습니다. 네. 자, 이승준 캐스터도 영어 잘하시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건호 두 명 사이. 이번엔 반칙을 얻은 지금은 트래블링이네요. 자 지금은 이 SK에서도 권호를 집중 마크하기 위해서 경기 전에 작전 지시를 받고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권호에게 벌써 지금 두 명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권호 선수가 좀 더 무리한 플레이를 펼치지 않고 팀 동료들을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지현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정로빈 득점. 자 지금도 굉장히 패스가 좋게 들어갔고요. 사실 전반 초반에 이러한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정로빈이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권호가 올라가는 거죠. 블락샷에 막혔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이호민 쫓아갑니다. 이호민 볼 살려냈어요. 네. 네. 들어가진 않았네요. 네. 자 지금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제 권호 선수가 평상시에 좀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많이 하긴 하지만 지금은 권호 선수한테 집중 마크가 지금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네. 동료 선수들을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호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트래블링. 자 지금 굉장히 뭔가 심적으로 잘 안 풀리다 보니까 트래블링을 범하고 있죠. 네 김재원과 정로빈의 호흡을 보여줬던 장면. 네 지금 이렇게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SK는 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반면 삼성은 유기적인 패스보다는 권호 선수를 위주로 한 아이솔 플레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잘 통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이 바깥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외곽에서 두 점 깔끔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김태희 선수인데 아주 매끄럽고 유기적으로 점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점수 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4-5 9점 차입니다. 자 김현준 스핀모브 이후에 빠르게 돌아서서 자, 3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사실 권호 선수가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NBA를 예로 들면 제임스 하든이 막혔을 때 또 해결을 해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웨스트브룩도 있고 뭐 터커나 네. 에릭 고든이라든지 뭐 이게 주변에서 슈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하더라도 이게 막힐 때는 잘 빼주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아이솔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전이에요. 네. 하나의 작전이지만 그게 잘 통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다른 작전으로 펼쳐야겠습니다. 방금 전 장면에서 이현우 선수의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네. 경기가 끝났는데 형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남아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이런 클럽에서 나이대는 다르지만 네. 연습도 같이 하고 많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더 보고 있습니다. 김현준 선수가 득점해줬죠. 사실 김현준 선수는 저 눈 위에 테이프가 좀 트레이드마크인 것 같아요. 네. 한 지금 벌써 저희가 2주가 지났잖아요. 네.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테이프가 붙어있네요. 안쪽으로 올려놓는 과정 파울 얻어냈습니다. 자, 파울을 계속해서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돌적인 돌파를 할 때 수비에서 많이 커버를 못하게 되면은 계속 파울을 지금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김재원의 자유투. 자 지금 장주하 선수가 지금 화면에 좀 잡혔는데요. 네. 장주하 선수가 언제 나올지도 지금 좀 궁금하네요. 김재원의 자유투 2구까지 모두 들어갔습니다. 16-8 더블 스코어. 네 이제 권호 선수가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서우 김현준 우중간에서 크로스오버 이후에 베이스라인 공략 김현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도 정로빈 두 명 사이 자 김민재 뚫어나왔습니다. 패스를 잘 빼주는 선수예요. 네 지금도 잘 빼줬어요. 골밑까지 들어왔어요. 바스켓컵 엔드원이에요. 자 김태희 선수가 득점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태희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슈팅 페이크 이후에 올라가면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굴하지 않고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사실 정로빈 선수가 중앙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그렇죠. 득점원은 김태인 선수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성 선수가 나왔네요. 네. 이기성 선수도 문경에서 봤던 선수인데, 네. 얼마나 또 기량이 향상됐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권호. 지금 삼성은 너무 단조로운 그런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개인기에 의한 득점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SK 같은 경우에는 패스 플레이를 통해가지고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주고 있거든요. 네. 자, 삼성도 역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SK는 이기성이 볼 핸들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에서 탑에서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자, 지금 삼성 벤치 쪽에서는 코치가 뭐 별다른 지시가 많이 없거든요. 자, 권호의 어떤 능력을 좀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네. 안 풀릴 때는 다른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자, 지금도 굉장히 터프샷이에요. 네, 권호가 어려운 자세에서 올려놨습니다만 자, 들어가지 않았고 잡나요? 이기성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최서우가 끝까지 달라붙어주면서 싸워졌습니다. 네. 공격권이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아, 최서우 선수도 굉장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기성 선수 굉장히 환한 미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농구장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죠. 그렇죠. 자, 권호. 권호가 다시 한번 이어받았습니다. 정로빈이 따라가면서 바스켓 카운트. 권호가 드디어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엔 권호가 이겨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권호 선수의 어떤 컨디션 손끝이 좀 예열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권호가 이전 장면까지는 막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뚫어냈습니다. 자, 권호 선수 자유투가 좋아요. 자, 자유투, 추가 자유투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자,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죠. 더블 스코어 차이였는데 어느새 7점 차 가시권입니다. 자, 김태인. SK는 김재원과 김민재의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재원. 자, 잘 받았죠. 이기성. 여의치 않아요. 던지려고 했는데 네. 네, 앞에 막혔어요. 김민재. 여유가 있습니다. 김민재 두 명 사이 직접 올라가네요. 자, 빠른 돌파. 농구 정말 예쁘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가 에이패스도 잘 넣어주고 있지만 네. 이렇게 필요할 때는 직접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호가 올라갑니다. 권호가 다시 한번 바스켓 카운트. 그렇습니다. 연속으로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권호가 지금 몸이 좀 풀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뭐라고 지금 심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정로빈을 다시 한번 뚫어냈습니다. 그 순식간에 페인트 동작을 한번 넣어줬어요. 그리고 반박자 빠르게 오른손으로 올려놨거든요. 네. 권호 선수는 자유투는 뭐 정평이 나 있죠. 그렇습니다. 자유투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기성이죠. 야무지게 드리블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정로빈. 정로빈이 직접 파고들면서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정로빈. 네. 하지만 그대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14 SK가 전반전을 앞선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전반 초반만 해도 삼성의 공격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서 네. SK가 확실하게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하프타임 때 어떤 작전이 나오겠지만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SK는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2세 이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정로빈과 권호가 티봇불을 주고 권호 선수가 어김없이 좀 가지고 나오고 있죠. 돌파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요. 권호 네. 페인트 조합 이후에 뱅크샷 들어갑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선수들이 권이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권호가 페인트 동작이 굉장히 좋았고 정로빈은 완벽하게 속여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 경기 권호와 정로빈의 대결입니다. 자, 김태인이 앞쪽에다가 쉽게 레이업 득점 성공합니다. 자, 패스가 굉장히 앞쪽으로 잘 찔러주는 패스였어요. 네. 자, 지금은 김준 선수가 벤치를 체크하겠죠.
지금 반대쪽 벤츠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정로민이 잘 막아냈습니다. 자, 뭐라고 말을 했는데요. 나오지 않았네요. 네. 자, 지금 이호민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김태인이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가는 속도가 마음에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로민 직접 두 명 사이에서 볼 잡아낸 이후에 백샷 자, 들어가지 않았고 높이 이용해서 립턴과 자, 정로민 선수가 지금 초반 활약이 엄청나. 네. 그리고 엔드원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최선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로빈의 블락샷 장면. 공격 리바운드. 네. 공격 리바운드. 네. 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지현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정로빈 득점. 자, 지금도 굉장히 패스가 좋게 들어갔고요. 사실 전반 자, 지금 굉장히 뭔가 심적으로 삼성과 SK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전 기록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네네. 득점은 삼성은 권호 선수 그리고 SK는 김태인과 정로빈이 끌고 있네요. 그렇죠. 아무리 권호 선수가 뭐 못한다 하더라도 벌써 네. 8점을 넣어줬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로빈 선수는 7득점에 리바운드가 9개예요. 자, 팀 리바운드가 14개 대 4개로 10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SK가 골밑에서 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페인트 동작 이후에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리바운드는 정로빈 김민재 앞쪽으로 길게 이기성 좋아요. 이기성이 올려놨네요. 어깨를 먼저 넣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김재원 선수와 김태인 선수가 옆에 좀 좋은 찬스에 있었는데 네. 본인이 좀 득점 욕심을 내봤습니다. 권우의 미드레인지 점퍼 깔끔합니다. 들어갑니다. 후반전 첫 득점은 권우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권우가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자릿수 점수를 달성을 했고요. 네. 권우가 조금은 몸이 풀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반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정로빈 스크린 서줍니다. 김민재 좌중간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다시 외곽으로 김태인 점퍼 짧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삼성 권호가 빠르게 날아가는데요. 권호가 올려놨습니다. 오른손. 하지만 이번에 막아냈어요. 정로빈 리바운드까지. 자, 헬드볼 선언돼요. 네. 권호 선수의 뱅크샷으로 연결이 됐죠. 권호 선수는 점퍼로 올라가는 과정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어린 선수들일수록 몸의 코어가 조금 발달해서 안 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달리다가 슛을 쏠 때는 앞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제자리에서 올라가는 점퍼를 보여줬습니다. 네, 김재현이 스크린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다가 김태인에게 김태인 왼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막혔습니다. 자, 이기성한테 갔죠. 탑에서 자, 좀처럼 정로빈이 외곽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정로빈이 그대로 던져봅니다. 정로빈 주먹을 불끈. 정로빈이 외곽에서도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소 먼 거리였는데 샷클락에 쫓겨서 던졌는데 이게 또 클린샷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 우중간 이번엔 왼쪽으로 돌파합니다. 바깥쪽 열렸어요. 던지지 쏘지 않았습니다. 최소가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자, 정은총이 끝까지 싸워졌는데요. 네, 공격거리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네, 정로빈이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앞쪽에 삼성의 김한율 선수가 마크를 하고 있었는데 개의치 않고 올라갔습니다. 자, 멋진 주먹이 불끈 셀레브레이션까지. 네, 저런 멋있는 골을 본다면 저희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자, 엉덩이가 너무너무 들썩거리네요. 네. 네. 언제까지 과정. 언제까지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지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네.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재밌는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유행화 되겠네요, 이거. 아, 사실 저는 부러워요. 저는 그런 특징이 좀 없어가지고 부럽습니다. 와, 보내네요. 자, 김재원 바깥쪽에서 오, 멀리서 머리에서 써봤습니다. 들어갑니다. 김재원 석점 같은 두 점. 그렇습니다. 자, 초등부 경기에는 3점이 없기 때문에 네. 아쉽지만 두 점이 올라갔습니다. 네, 권호가 내어주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은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네. 뱅크샷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침없이 던지네요. 네. 권호가 다시 한번 공을 잡았습니다. 스핀 무브 이후에
멈춰서서 백샷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권호. 자, 자유투 얻어냈죠? 네,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들어갔다 나오는 슈팅이 좀 많아지네요. 네, 24-16 8점 차인데, 자, 권호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을 때는 자유투 성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전반전에 두 개를 던져서 두 개 모두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클러치 상황에서도 저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긴장이 될 법한데도 자유투로 위닝샷을 넣어줬어요. 네, 네, 자유투 지금도 네 개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린 선수들일수록 이 기본기 그리고 자유투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잘 깨우치고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권호 선수가 아주 기본기에 충실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계성이 올려놨는데요. 덥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권호의 리바운드. 사실 KBL의 자유투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유투 좀 뭐랄까요? 네, 가장 기본 중인 기본인데 좀 그만큼 중요성을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선수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또 긴장되는 상황에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죠. 네, 지금도 저희가 DB의 홈구장에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저기 보면 팀 자유투 한 개 성공 시 연탄 20장이 적립된다고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DB 구단에서 굉장히 어떤 선행을 베푸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지금은 6,520장이 모였네요. 그렇다면 자유투를 몇 개 성공을 시킨 건가요? 자, 제가 문과 출신이어가지고 네. 네,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26개를 성공시킨 걸로. 네, 네. 머리가 좋으시네요. 아닙니다. 네. 김민재 안쪽으로 돌아서면서 들어갑니다.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태희 높습니다. 걸렸어요. 하지만 걸렸어요. 이호민, 정로빈 침착하게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태인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김태인 올려놓습니다. 득점. 김태인 정말 잘해주네요. 김태인 선수는 저렇게 빠르게 돌파를 하다가 멈춰서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수비수를 어떻게 보면 벗겨낼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네, 수비수가 예측하지 않는 그런 스텝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중간 김현준 올라가 걸렸어요. 막혔어요. 정로빈. 자, 블락샷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앞쪽으로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이호민 외곽에서 스크린 플레이 우중간 오른쪽으로 베이스라인. 선택합니다. 베이스라인 공략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태희 네. 선수는 빠르게 돌파한 이후에 멈춰서는 동작이 굉장히 좋아요. 자, 한 손으로 지금도 여유있게 올려놨죠. 자, 레이업 할 때 이 백보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레이업하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거든요. 네. 자, 권호가의 득점. 권호가 스핀 무브 이은 득점까지 상당히 멋있는 득점. 이제 어느새 양 팀의 점수 차는 넉 점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좁혔어요. 네. 시간도 충분하거든요. 김태인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돌아서는 거죠. 퇴근했어요. 뺏어냈어요. 최소. 하지만 다시 한번 공을 잡아내는 김태인. 와주로 김민재가 내려왔습니다. 자, 김민재의 또 패스를 기대해볼 만하죠. 빼줬어요. 바로 올라가는데요. 중간 짧았습니다. 자, 저는 김민재 선수의 저 스타킹을 보면 네. 뭔가 백조의 호수가 생각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뮤지컬이나 네. 어떤 오페라 콘서트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김민재와 김재원의 멋진 합작품. 그렇습니다. 네, 권호가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삼성이 점수를 좁혔다 싶으면 SK가 속공으로 따라가요. 아니, 그렇죠. 다시 도망가요. 네. 자,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최서우. 최서우가 그대로 던져봤습니다. 최서우. 자, 커리를 좋아한다고 했던 최서우 선수. 요즘에는 네. 커리가 별로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 요즘은 안 좋다고 하던가요? 네, 그렇다고 너무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역시 선수는 꾸준히 잘해야 되나 봅니다. 그렇죠. 이유를 물어봤더니 요즘에 부상으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네. 예전처럼 못 넣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건가요? 자, 그런 개념이 좀 있을 수가 있죠. 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권호의 멋진 득점 장면.
권호 선수가 후반전 들어서 몸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스테판 커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지금 NBA에서 골든 스테이트 꼴찌죠. 네. 작년에 잘했던 이런 팀이 이렇게 추락하기도 쉽지가 않는데 그렇죠. 네, 팀의 어떤 주축이 된 선수들 뭐 커리, 탐슨, 뭐 루니 이런 선수들이 계속 부상으로 못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꼴찌를 달리고 있죠. 역시 선수들은 부상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부상이 길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작년에 활약했던 케빈 듀란트도 다른 팀으로 떠났고요. 김민재의 자유투 2구는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도 요즘에는 이제 뭐 NBA를 막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좋아하는 선수들이 NBA 선수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선수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호민 아웃넘버 상황. 잘 내줬어요. 어느덧 김현준이 왔죠. 네, 지금은 이호민 선수가 약간은 권호 선수를 의식하다 보니까 패스 연결을 시도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3분 19초. 스코어 차이가 지금 5점 차 나고 있거든요. 아직 네.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쪽에서 네. 뭔가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아, 저는 아직 못 봤네요. 네. 지금은 SK의 작전 타임이 주어졌습니다. 네. 지금 아니요. 바로 왼쪽에 보이시죠? 네. 어디서 먹고 있는 거죠? 여기 뒤쪽에서 먹고 있잖아요. 네네. 네. 아, 네, 좋습니다. 여기 먹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선수들은 이제 경기 중간중간마다 너무 밥을 먹게 되면 헤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바나나나 귤을 많이 가져와서 드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맞아요. 선수 생활할 때는 이제 중간에 허기질 때가 있거든요. 네. 이게 농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나나 같은 그런 식품이 굉장히 좋고요. 저 경기를 좀 길게 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없는 없다기보다는 좀 덜한 야구 같은 거는 네. 네,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근데 그거 아세요? 에너지 소비가 없는 야구 없다기보다는 네. 농구나 축구에 비해서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덜하죠. 좀 네. 적다는 거죠.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에 뭐 게토레이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이런 에너지 드링크들은 네. 2시간 이후에 효과가 있고요. 2시간 전에 먹는 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정로빈. 자, 정로빈 선수 잘해주고 있네요. 근데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또 그 정이죠. 그 정을 한 입에 먹는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 제품. 네. 네, 정 제품이나 오이에 이런 제품을 좀 중간중간에 먹는 선수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은퇴한 최준석 선수가 그 짤로 유명해졌죠. 네. 저는 그걸 보고 정말 마술인 줄 알았어요. 네. 사라지는 마법이라고 해서 네. 네. 잘 먹는 선수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원이 안쪽 투입. 정로빈 높습니다. 정로빈 이겨내고 하지만 리바운드 다툼 권호가 따냈어요. 자, 중요한 공격이에요. 네. 5점 차 권호가 두 명 사이에서 직접 올라갑니다. 권호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김현준 자, 여기서 메이드 못 시켜주네요. 네. 지금 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경기장 안에 뭐 볼도 들어갔고요. 네. 지금 DB 선수들이 옆쪽에서 연습을 하다가 네. 들어간 것 같아요. 충돌할 뻔했는데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김민재. 김민재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내줬어요. 기어있는 정로빈. 득점. 김민재 눈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쉽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경기장에 장주아 선수가 드디어 들어갔네요. 네, 장주아 선수가 나왔어요. 네. 피지컬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장창곤 감독의 표정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권호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김재원 앞쪽에 김태인이 있습니다. 김태인, 노마크 깔끔합니다. 김태인이 항상 찬스 때마다 메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네, 후반전 막판에 SK가 점수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점 차죠. 네, 시간이 없어요. 최서우. 최서우 올라갔는데요. 네, 지금 반칙 선언됐습니다. 역시 또 최서우 선수가 반칙을 만들어냈죠. 지금은 정로빈의 페이드웨이. 그렇죠. 또 터닝하면서 페이드웨이 했고요. 네. 자, 지금 패스 넣어준 거 보세요. 사실 지금은 장주아 선수에게 갔다면 어땠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장주아 선수도 뭐 메이드 했었겠지만은 네. 장주아 선수가 받기에는 좀 패스가 뒤쪽이었고요. 그렇죠. 들어오는 정로빈을 겨냥해서 준 패스인 것 같습니다. 삼성의 벤치가 잠깐 보였고요. 최서우의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주아가 볼을 놓쳤고 정우철 길었어요. 백보드 위쪽을 맞았습니다. 김현준이 잡아냈고요. 김현준
지금은 지금은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정로빈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정은총 선수가 그냥 나가게 줬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본인의 몸에 맞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김한율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정로빈. 정로빈 직접 올라가면서 덥샷. 아,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오늘 뭐 자유자재. 네. 아주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지금도 공중에서 그렇죠. 밸런스를 유지가 쉽지가 않은데 안정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한 이후에 슛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어떤 운동신경이나 신체 능력으로 점프를 해서 오랜 시간 좀 채공 시간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정루빈 선수는 굉장히 오랜 시간 공중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능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다른 스포츠지만 김학민 선수, 배구 선수 김학민 선수가 한참 좋을 때는 그 공중에서 라면을 먹고 내려온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 라면이요? 네, 공중에서 컵라면을 먹고 내려와서 스파이크를 때린다 할 정도로 아, 그만큼 또 점프를 네. 높이 뛴다는 거겠죠? 그렇죠. 건우 선수가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지금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점수 차이가 지금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기울었다고 지금 느껴지는데 건우의 자유투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낙법 도사님께서 옆에 자꾸 웃고 계시는데 자, 1구 성공했고요. 네. 자, 건우가 흘리네요. 않았습니다. 자, 트래블링 선언됐죠. 네.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아, 바이올레이션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기성. 아, 위로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기성 3명 사이 잘 밀어줬어요. 하지만 트래블링 선언됐네요. 아, 장주하 선수. 장주하 선수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아주 그냥 절호의 찬스였는데요. 네. 자, 근데 장창곤 감독은 한번 안 잡히나요? 자, 김현준 크로스오버 이후에 파울 선언됐습니다. 자, 아직 팀 마치기에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자, 26초에 지금 7점 차면은 좀 3점 슛이 없기 때문에 좀 네. 승부는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한율 바운드 패스 끊겼어요. 자, 내주네요. 직접 올라갑니다. 김태인이죠. 볼 다툼 정은총 장주아가 끝까지 싸워주면서 헬드볼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주아가 크게 한번 네 경기장에 봄인 몸을 비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표정이 네, 나오는데요. 지금 어떤 네. 표정일까요? 지금은 굉장히 무념무상의 표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득점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이제 보여주시면은 표정이 확실하게 나타날 텐데. 아, 요구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네. 장주하 선수가 지금 절호의 찬스였는데 트래블링은 범했어요. 그렇습니다. 번호에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 직접 리바운드 잡아서 올라가는 과정. 자,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바이올레이션 선언됐습니다. 자, 자유투 이후에 너무 빨리 그 자유투 존을 떠났기 때문에 네.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습니다. 자, 9.2초가 남았네요.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점 차. 네. 과연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자, 양 팀 경기가 굉장히 고급졌다고 느껴졌던 게 네. 이렇게 양 팀이 모두 30점을 넘기는 경기가 좀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네. 양 팀이 치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공격도 잘 성공을 시켰었고요.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SK와 삼성의 경기 35-30. SK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전반전에 SK가 좀 압도적이었고요. 네. 저 후반전에 삼성이 조금 분발을 했는데 아쉽게 점수를 좁히진 못했고요. SK가 계속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굉장히 짜릿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만 또 오늘 굉장히 아버지가 또 경기장에 온 주인공입니다. SK의 장주하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장주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리를 오늘 거뒀어요.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부분이 행복하신가요? 강팀 삼성을 잡아서 강팀 삼성을 잡아서 네. 그렇다면 본인이 오늘 많이 뛰지는 못했잖아요. 네. 본인 플레이에 대한 평가를 또 한번 해보자면요. 처음 공격 때 트래블링 한 걸 너무 아쉽습니다. 처음 공격 때 트래블링을 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 네. 그렇다면
경기장에 아버지가 오신 거 알고 있어요? 네. 어, 그렇다면 아버지가 봐서 좀 경기를 좀 못했을까요? 네. 아, 네. 아, 그렇다면 아버지가 안 오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네, 더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창곤 감독님은 이제 장주하 선수가 경기를 할 때 안 오는 걸로. 네. 네, 그렇다면 누가 데려다 주나요, 경기장은? 혼자 와야 되는. 아, 혼자? 혼자 경기장에 올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으면 어떡해요. 혼자 와야 되는데. 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경기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경기에만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시간을 조금 뛰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조금 뛰어도 열심히 하겠다? 네. 그렇다면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버지한테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그건 왜 안 돼요? 그래도 아버지가 이거 경기 끝나고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애정어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빠 사랑합니다. 아, 하트 한 번. 알겠습니다. 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SK 장주하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2세 이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팩 경기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로빈과 권호가 자, 권호 선수가 어김없이 좀 가지고 나오고 있죠. 돌파 들어가는데요. 번호 페인트 네. 중간 이후에 뱅크샷 들어갑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도